추석이잖아요. 혹시 추석에 조카들이 어떤 저어있어요? 조카들 안 만나는데요? 진짜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제일 큰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명절 어떻게 만나요? 우리 명절에는 명절마다 시즌인데. 지금도 어릴 때 얼마씩 받았어요? 난 받은 적이 없어요. 어른들 연도 안 주셨어요? 네. 근데 얘기 때는 주지 않으셨을까요? 기억은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나요. 네. 뭐 기억할 때쯤에 용돈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요새는 막 그 나이대에 따라 주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 왜요? 요즘 애들. 왜요? 우리 그냥 감사 만 원이든 천 원이든 뭐 오천 원이든 받으면은 아 어른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너무 적어요. 이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하는 학교 보면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쓰는 돈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쓸 데가 없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00원으로 생활했는데 하루에? 그치. 500원이면 네. 문방구로 가잖아요? 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불량식품? 그럼. 어. 소세지, 쥐포, 뭐 이런 게 그 닭강정 이런 거. 근데 그걸 고등학생 때까지 500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뭐 운동만 하니까 점심값 말고는 들어갈 게 없거든요. 커피도 안 마시고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미안해서 돈 못 써요. 야구하면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 일부러 안 쓰신 것도 있으시죠? 아니 그냥 추석 용돈 말한 거 아니에요? 추석 용돈으로 만 원? 그걸 뭐 삼촌 뭐 지은이하고나 공부하는데 뭐 필요해요 하면 그걸 사주겠지. 네. 용돈 말고. 아, 왜냐면 돈을 주면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 차라리 물건을 사주면 그 어차피 엄마 아빠가 다 가져가잖아. 고등학생이나 한 5만 원 정도 주겠죠. 우리 때 볼 게 많았어. 지금 저는 핸드폰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놀이터 가서. 핸드폰 언제 생겼어요? 그럼? 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봤을걸요? 아 6학년 졸업하고 그 뭐야 그 애니콜인가 그거 그 동그란 거 폴더폰 여기 우준표 그 드라마에 나온 핸드폰 있어 폴더폰 그거 샀다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스마트폰 처음 나와서 갤럭시 S가 처음 나왔는데 갤럭시 에이스라고 보호병이 하나 있었어 그거 스마트폰 처음 그래서 이제 나는 핸드폰은 내가 받고 싶을 때 그냥 받고 약간 어릴 때 그런 못 샀던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유일하게 욕심 있는 게 핸드폰 차. 아 진짜요? 약간 쓸만해도 새로운 거 나왔다 싶어요. 아니요, 2년 채워줘. 아, 2년 최소 2년. 약정은 채우고. 아 약정 채우세요? 딱 약정만 채우고 바꿔요. 네, 그것도 한철 지난 걸로 바꿔요. 아 바로 찍어 나온. 가격이 떨어지잖아. 뭐 굳이 새 거 나왔을 때 살 필요가 있어. 어차피 그건 안 없어지잖아.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긴데 굳이 나오자마자 사는 건 안 갑죠. 새 거가 갖고 싶은 건지 나오자마자 갖고 싶은 건지 그거 그냥 똑같잖아요. 예전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시죠? 그건 해요. 허, 진짜요? 왜요?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유튜브 프리미엄은 해야지. 매너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로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놨어요. 네. 노래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 나와요. 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매너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욕먹어요. 아, 욕먹어. 야 좀 그건... 써라. 네. 유튜브 프리미엄 좀 그런 거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왜? 아 왜요 왜지? 뭔가 그럼...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일인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지 유튜브 드리면 유튜브보다 끌기면 얼마 빡치는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했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비싸도 한 달에 만 원씩 나가는데 괜찮아요 그 카드 포인트 줘요 아 되게 아끼는 듯 많이 쓰는 듯 아끼는 듯 많이 쓰세요 아끼는 거죠 이 정도면 감사해요 네. 브라치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찍지 마세요. 거짓말 안 찍게요. 아니, 그냥 찍지 마세요. 감사해요. 거짓말 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조카들이요? 네. 아, 네. 저는 좀 씀씀이가 큰 편이라. 오. 그럼 저학년이에요. 1, 2학년. 1, 2학년? 1, 2학년이면 1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줘요? 네. 다른 분들 막 1,000원 준다는 분도 있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좀 씀씀이가 달라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삼촌들한테 기대를 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줘봐요. 좀 화나잖아요. 저는 좀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한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조카들한테는 얼마 줄 거예요? 만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질 못해서 만난다면은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얼마예요? 이거 보면 나중에 이것도 조카가 보면은 달라고 하지 않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주지 않을까요? 몇십만 원? 한 1학년이다 하면은 그래도 한 30은 주지 않을까요? 에? 진짜요? 한 2, 30 주지 않을까요? 2, 3학년이면요? 중학교 한 3학년이면 50 주지 않을까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좀 이제 비슷해진 것 같아요. 비슷하고? 네. 그럼 성인은요? 대학생? 성인을 왜 줘요? 대학생이잖아. 대학생도 학생인데 대학생은 20살이 되면은 이제
능력이 생기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요. 저도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받으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준이 아니야. 야, 너니까 가능한 건 다른 사람들은 힘들 수 있는 거야. 제 기준인 거죠. 제 기준. 네. 제 기준인 거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데요? 저 이기적이에요. 저 이기적. 근데 달라고 해요, 막. 누가요? 스무 살인데 네. 저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삼촌 저 안 줘요? 이렇게 그럼 또 줘요. 아, 줘요? 네. 얼마 줘요? 대학생. 대학생인데 얼마 필요한지 물어보겠어요. 얼마 저 100 정도요, 100. 그럼 줄 것 같아요. 진짜요? 저 다 또 달라? 저 조파할래요. 저는 싫어요. 저 싫어요? 네. 반대? 근데 부모님 용돈 이 정도 적당할 것 같다. 부모님 용돈?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5천만 원이면 50만 원. 연봉이 이제 좀 많다, 막 1억 넘어가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알아서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용돈 얼마가 적당해요? 초등학생 5만 원. 어? 5만 원이요? 5만 원. 중학생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요? 없으니까. 고등학생 5만원. 7만원. 7만원요?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7만원. 솔직히는 초등학생 2만 5천원. 고등학생? 고등학생 나이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비싸니까. 만약에 성인은요? 성인. 성인은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죠. 또 안 받아야죠. 부모님 용돈은 좀 얼마 드려야 돼요? 추석이라고 용돈 드려야 돼요. 어? 드리지 않아요? 드려? 어디 드렸는데? 어디 드렸어? 그냥 아니 그냥 집안에 형제 있어서 저희 아빠한테 한 10만 원 그냥 꼬여. 반응이 어떠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럼 딱 정해줄 수 있어요? 조카들의 명절 용돈은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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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너무 비싸. 조카들 만나면 얼마 줘야 돼요? 명절 용돈.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 초등학생. 초등학생 3만원.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고등학생 3학년이면 10만원. 성인. 성인이요? 네, 성인은 주면 안 되죠. 성인 주면 안 돼요? 네. 부모님은요? 부모님이요? 돈을 잘 벌어야 주죠. 부모님이요? 김주 선수는 어제도 드렸대요. 어제요? 10만 원 드렸대요. 저 어제 누나 생일이어가지고. 진짜요? 저 케이크 사주고 신발 사줬어요. 진짜요? 초도 같이 뿌렸어요? 네, 아니, 초가 원래 900원짜리 초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23살이란 말이죠. 네. 23을 사서 숫자 2, 3이 필요하잖아요. 네. 1을 사서 3을 살라니 3이 없는 거예요. 3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근데 무슨 골든 숫자초라고 네. 1200원짜리 있는데 네.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저러다가 그래 이거라도 사자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얼마 차이라고 했죠? 초가? 하나에 300원 차이. 쓸 수 있죠. 누나 생일인데. 그거 아시죠? 약간 그런 것도 아니 원래 그냥 900원이랑 1200원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거 살 때는 뭔가 차이 엄청 느끼기가 하는 거 원래 그래요. 조카들이 있긴 있어요? 사촌동생이나? 애기들 있어요. 오! 네 살이랑 두 살, 한 살. 그런 애기들은 얼마 줘야 돼요? 아, 5만원씩 지어줘야죠. 5만원. 어차피 부모님들이 다 가져가시니까. 빼 아끼는 거거든요, 애기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애들은. 지현 선수도 뺏겼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다 줬어요. 호자네요. 호자네요. 그 돈이 어디 간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왜요? 조카들 얼마 줘야 돼요? 이거? 조카들이요? 네. 5만원? 5만원?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면 10만원? 오, 성인. 이게 딱 10만원. 10만원? 10만원 커트라인. 부모님 용돈은요? 부모님은 50만원. 오, 그럼 각각 50만원. 어머니 50만원, 아버님 50만원. 네, 저랑 형이랑 50, 50 해서 100만원씩. 아. 아빠 생일 때도. 엄마 아빠 생일 때도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리고. 진짜요? 네. 완전 효자네요? 그쵸. 다른 분들은 안 드린대요. 누가요? 지환이요? 아직 드릴 라인은 아니래요.
벌면 어떻게 해야죠? 오. 그럼 그 애기들한테 얼마 줘야 돼요? 한 만 원? 만 원? 누구한테? 조카. 조카? 크레파스? 크레파스요? 네? 요새는 그래도 기본이 아 5만 원? 5만 원? 7만 원? 5만 원? 뭐요? 5만 원? 그 미치아 가동이네? 미치아 가동이네? 그런데 천원짜리 하나 딱 던져주면 아니면 한 만 원? 근데 요새 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이 뭐래요?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좋은 자식은 어떻게 알아요? 미치아 가동이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차피 딱 줘봤자 또 어? 부모님, 부모님 주머니로 다 들어갈 건데. 그쵸, 뺏기는 거죠. 고등학생은 10만 원 정도 가고. 오! 선생님은 쥐들이 돈 벌어놓고 왜 줘? 대학생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대학생인데요? 왜요? 그 부모님은 얼마 드려야 돼요? 20만 원. 20만 원이요? 응. 그 각각 20만 원. 어머니 20만 원, 아버님 20만 원. 아니요, 통합으로. 통합으로요? 응. 명준 선수는 100 드린대요, 100. 좋아해요. 불화 친 거예요, 이거. 불화. 그거 뭐지? 증거 그거 해가지고 어머니 드리는 거 해가지고 증거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믿으실 거예요? 네. 절대 절대. 누구한테요? 조카. 몇 살인데요? 미치아 가동. 네? 미치아 가동. 미치아 가동이 뭐예요? 초등학생.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초등학생 이전. 초등학생 이전. 아 유치아? 미치. 보름도 뭔지 모르고 사흘도 뭔지 모르고. 보름이요? 아, 알죠. 보름 15일. 사흘은요? 3일. 나흘은? 4일. 오. 아. 알죠. 저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럼 유치아 가동한테 얼마 줘야 돼요? 유치아 가동? 5만원? 유치아기요, 유치아. 5만원? 5만원? 네. 진짜요? 아니다. 초등학생들은 네. 아 유치아 미치아? 미치아 가동은 만원에서 3만원 사이. 근데 만원 주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요새 만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할 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2천원 받아가고. 아 그때랑 다르죠. 너무 행복했는데 슬러시 막 애들한테 쏘고. 지금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뭐지? 지금 만원 PC방 가면 몇 시간이에요 지금? PC방 가도 몇 시간? PC방 가서 소세지 하나에 라면 하나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아이스티까지 만원의 행복이네요. 그럼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초등학생 5만원? 5만원? 중고등학생? 5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 성인도 줘요? 아니요. 성인은 이제 2, 30만원? 진짜요? 아닌가? 그렇게 많이 줘요? 그렇게 진작 있어요? 아니요. 네?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네, 모든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성인분들은 추석 용돈으로 이렇게 10만원에서 30만원씩 받았으면 받아라.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님 얼마 드려야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요? 네, 추석에. 제가 부모님한테요? 응. 명준 선수 100들인데요. 진짜요? 계좌 내역, 그 카드 내역 깔아요. 통장 내역. 줬는지 안 줬는지. 100만원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각각 100만원? 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00만원? 그럼 뭐 이제 알아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초등 애기들은 그냥 만원만 줘도 되지 않나? 만원이요? 아, 어차피 엄마한테 뺏기는 건데. 초중이 이렇게 해서 5만원 줘도 되지 않나? 괜찮죠, 5만원.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한 10만원씩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성인은 얼마 드려야 돼요? 성인? 네. 성인은 그때 한 20을 줘야 되지 않나? 조금 10짜리는 10만원 단위로는 줘야지. 그럼 부모님은 추석에 얼마 드려야 돼요? 전 그냥 추석이 아니라 그냥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얼마를 또 따로 주는 모르겠네. 그냥 필요하면 드리고 원래 그냥 항상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셨는데 건강한 몸도 주셨고 그 정도 돈 안 아깝죠. 그것도 해야 돼요. 와 완전 효자네요. 용돈 준다고 효자인가? 용돈도 계속 당연히 드리고 연락도 매일 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자기 전에는 무조건 카톡하고 중간중간에 그냥 시간되면 전화 항상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학년까지 3만원, 9학년은 5만원. 5만원? 네. 그 진짜 미치아 가든요. 완전 돌 같지만 애들이. 아 그런 애들 그냥 만원이면 되죠. 만원 돼요? 만원? 그럼 성인이네 성인? 성인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부모님? 부모님? 뭐 저희가 드리는 거? 네, 추석 용돈. 뭐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 20? 20에서 30 정도? 그럼 되지 않아요? 조카는 있어요? 조카요? 사촌 동생들이나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 아, 소개할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조카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래요?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추정해봐요, 한 몇 살지? 한 7살, 8살 되지 않았을까요? 안 친해요? 그냥 진짜 어릴 때만 잠깐 보고 조금 놀아주고. 어떻게 놀아줘요, 애기도? 우쭈쭈 해주고. 우쭈쭈. 네. 오, 어떻게 우쭈쭈 해줘요? 모르죠. 그 상황이 돼봐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조카들.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조카가 초등학생. 한 명? 아니요, 세 명이에요. 얼마 줄 거예요, 만약 만나면? 만나면 5만 원 주지 않을까요?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 일이라. 일단 조카가 초등학생이라서. 네? 몇 살이세요, 조카? 조카요? 네. 조카 33살이요. 얼마 줘야 돼요, 명절 연휴? 한 살 동생인데. 한 살 차인데, 조카가. 33살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딴 타지에서 하고. 그리고 추석을 지내본 적이, 야구장에서만 지내봐가지고. 그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딴, 추석 때 이렇게 명절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뵈면, 만약에 뵙게 되면 얼마 드려요? 아유, 지갑에 있는 거 다 줘야지. 조카들한테요? 조카들한테는 다 줘야죠, 가족에게. 그럼 부모님은 얼마 드려야 돼요? 아, 추석에? 추석에 부모님? 네. 거의 다 한 50에서 이렇게 드리죠, 모았다가. 그러니까 명준서 쓰면 100들인데요. 진짜 많이 드려요. 그거는 그때만 드려서 그런 거야. 나는 다달이 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렇네요. 내 자녀들한테요? 네. 뭔들 못 주겠어요? 돈이든 뭐든. 있으면 주겠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인아 주인아 받았다. 얼마씩 주세요? 10만 원씩 줘야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조카들이? 조카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 아니, 근데 저는 추석 명절을 잊고 산 지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용돈을 그냥 어쩌다가 만나면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만나면 줘야죠. 개인 여유가 있으면은 다 커도 뭐 오랜만에 보면은 용돈 줄 수 있는 거고. 용돈의 개념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줄 수 있으면 그냥 계속 볼 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조카들이 취업을 해도요? 취업을 해도 뭐 용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조카한테? 네, 조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태어나. 10만 원 주면 돼. 10만 원이요? 그 믹시아바 동생들한테도 10만 원인가? 그쵸, 어차피 다 그 부모님이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제 그 돈을 사용하느냐 중요하죠. 이제 정말 그 이제 자기 애기한테 애기 명의로 네. 통장을 만들어서 아. 거기에 넣어놓고 이제 돈을 계속 모아주는 거 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쓰고 그냥 쓰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하영이랑 한우는 용돈 받으면은 그 다 그거 해요. 넣어요? 네. 나중에 애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명의로 모아두고 있죠. 뭐 친한 뭐 사람의 뭐 애기나던가 뭐 이런 애들.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면 그 문화석 아니 게임하라고요? 게임에 돈을 쓸 수 있게 뭐 현금으로 뭐 현금 결제가 안 되니까 아하 이제 미성년자라 그냥 뭐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고등학생들은 한 20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이죠. 다른 분들 5만 원 주신대요. 5만 원? 네. 엄청 애기한테 주는 건 한 5만 원이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이제 받고 말 통하고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10만 원, 아 10만 원 되겠다. 10만 원 딱. 20에서 10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성인들은요? 대학생. 20이요? 제일 상한선이 20. 최대가 20이에요? 네. 아 모르겠어요. 그냥 딱 그냥 기분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뭐 거기서 술을 한잔 했다 이러면 30. 그러지 않을까요? 기분 좋게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술도 한잔 했다 이러고 이제 애들도 다 커 있고 이제 다 모였다 이제 네. 나중에 미래 네. 그러면 지갑에 있는 뭐 현금 같은 거 뭐 다 쓸 수 있는 거고 저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조카는 많으세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많이 없어요? 첫
항의 할인이라고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번 사진. 시즌 끝나고 한번 부산에 네. 가가지고 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진으로는 봤죠. 네. 어떠셨어요? 되게 이뻤어요. 대시 나와서 그런지 눈이 엄청 이렇게 동그랗더라고요. 황선수 닮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하긴 애기 때 제가 봤잖아요. 하긴 애기 때 네. 엄청 못생겼었어요. 나가도 돼요? 되게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긴 막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태어났는데 엄청 못생기게 태어났어. 보고 상처받으시겠는데. 아니 근데 하기도 안 알아요. 아, 아세요? 아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개 들고 그러던데. 진짜요? 네.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고개 이렇게 젖히고 고개 이렇게 젖히고 한 일주일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그 터미네이터냐고. 운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하영이는 운동신경이 좋은데 운동 진짜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시킬 생각이 없어요. 뭘 아직까지. 잘해요 하영이가 운동? 그냥 야무지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축구도 좋아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한우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는 네. 모르겠는데 한우랑 이제 애기 때 비교하면 네. 공 주고받기 할 때도 네.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정확하게 달라요? 아빠한테 좋은 이렇게 아빠한테 주고 잘 잡고 했는데 한우는 그 나이에 막 아빠한테 줘 그러면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못 잡았어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하영이는 딱 잡더라고. 근데 하면 그림 잘 그리잖아요. 네, 그림 잘 그리고. 누구게요? 장난치. 아, 또 카메라 찍. 아, 카메라 찍지 말라고요. 아니 누구게요? 맞춰봐서. 저 누구야? 누구 아들이죠? 어, 네, 저희 선수예요 선수. 아, 영진이. 위에는요? 로운이. 또. 나이마다 틀리죠. 미치아거든. 얼마 줘야 돼요? 5만 원. 5만 원이요? 그 갓난 애기들한테 5만 원 주세요? 5만 초등학생, 초등학교까지 5만 원 줘야죠. 중고등학생? 10만 원 줘야죠. 10만 원이요? 조카 있으세요? 그 분위기 알잖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최종 선수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은 뭐 30만 원을 줄 수도 있대요. 아, 아니. 그러면 그런 버릇 나빠지고. 버릇 나빠지고. 근데 다 부모님들이 뺏어가긴 하잖아요. 그쵸. 알면서 주는 거죠. 저도 아직 엄마한테 100원도 못 받아요.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100원도 못 받아요. 아, 못 돌려받으셨어요 아직? 못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죠. 꾸준히 드릴 수 있는 돈을 드리라 하세요. 아, 양가 부모님 드려야 돼요. 그쵸. 아, 그렇네요. 더블이네요. 한 명을 칠쳐서 많이 드리고 적게 네. 드리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저랑 와이프는 이제 결혼하고 합의를 찾았죠. 아, 30으로요? 100은 영준이는 100 가능해요. 에이, 왜요? 결혼 안 했지. 아~ 부모님만 드리면 되지. 네.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지. 합의는 30인데 네. 이제 뒷공무원이 알아서. 뒷공무원이? 와이프도 뒷공무원이 알아서. 서로만 모르면 돼. 서로는 알아서. 서로 알아서. 서로만 모르면 돼. 서로 모르면 돼. 감사합니다. 이제 리더십도 넘치고 야구도 되게 잘하고 되게 멋있고 본받을 게 많은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릴레 선수가 지현 선수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요? 네. 그저 작년에 같이 갔습니다. 지현 선수 되게 막 멋있게 멋있는 거예요? 저요? 들었죠? 멋있는 주장이었다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끼지가 않던데요? 봐봐요. 저는 초, 중, 고 대표님까지 주장했습니다.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장하는. 본인이 말하니까 되게 봐봐요. 저는 군산에서 청주 갔는데 다른 지역 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말이 그런 거 등려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원래 청주 있으면 거의 청주 지역 사는 애들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있어요. 경제를 됐어요. 갑자기 2학년 시즌 끝나고 감독님께서 갑자기 감독님 저희 야구장 뒤에 본부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감독님 계시는데 지원이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내년에 주장이야. 네. 에? 릴레도 멋있다. 막 멋있는 주장이셨고 막 잘할 땐 잘한다고 했죠. 저는 후배들이랑 막 후배들 같이 같이 했어 주장할 때. 막 이렇게 막 거리감도 나왔어.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요즘에 야구 잘하는 선수. 창격. 창격이요? 활발력. 안재환 선수 같아요? 성격이 없던데요? 제 성격이 없던데요? 밝고 착하고 야. 귀엽고 말 잘 듣고 잘생기고 옛날에 그랬는데 재환 선수도 이렇게 변한 걸 보면은 성재환 선수도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뭘 변했어요? 어쩌나요?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변했어요?